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9번째. 문둥병자들아, 너희를 비추는 거울을 똑똑히 보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동요 작곡가인 백창우 선생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동요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가수들도 그분의 동요들을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그 백창우 선생의 동요 중에 '싫단 말이야'라는 동요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왜 국에다 밥 말았어? 싫단 말이야? 싫단 말이야. 이제부터 나한테 물어보고 국에 말아줘. 꼭 그래야 돼. 이게 답니다. 어떠세요? 이 동요의 곡은 백창우 선생이 붙였지만 가사는 조민정이라는 초등학생이 쓴 동시예요. 어린아이의 진심이 절절히 묻어나는 그런 동시죠. 왜 엄마 맘대로 국에다가 밥 말아서 주냐 이거예요. 나는 맨밥 먹고 싶은데.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도 제가 입맛이 없다고 그러면 꼭 국이나 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억지로라도 마시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먹는 게 아니라 흡입이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정말 체한 상태에서 할머님이 국에 마른 밥을 억지로 먹게 하셔서 화장실에서 다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토하고 나오는 길에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랐어요. 우리 아기가 밥을 너무 적게 먹어서 오늘도 국에 듬뿍 말아서 다 먹게 했다고 할머님이 말씀을 하시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칭찬하시면서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소사욕해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로 또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몽땅 토해냈던 기억이 나요.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과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을 때 집착이 되고 심지어 폭력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해주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될 때, 그거 굉장히 기특한 것 같죠? 상대방은 그 사람의 사랑 표현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체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쏟아내놓고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내 사랑을 몰라주냐며 삐지는 사람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쟤는 날 사랑해준다고 뭘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영 불편하고 마뜩치 않은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그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냥 나좀 가만히 놔둬. 그런 마음이 정말 가슴 한가득 차오르죠. 15년간 밀폐된 공간에 갇혀서 군만두만 먹다가 나온
올드보이 최민식에게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군만두를 어디서 사다가 야,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해왔는 줄 알아? 이거 먹어. 하고 내밀었을 때그 최민식이 나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었거든? 그리고 거절한다고 해서 야,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해왔는데 네가 이걸 거절해? 하면서 삐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내놓으면서 이게 내 사랑의 징표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니까 하고 엉뚱한 징표들을 자꾸 내놓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싫단 말이야. 누가 국에 밥 말아달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아모스 5장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미웠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느라고 얼마나 미웠어? 아니, 나는 너희들한테 그런 거 하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날좀 사랑하라고 보낸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자꾸 그런 거 내놔? 누가 국에다 밥 말아달래? 날 사랑하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싫단 말이야의 외침이에요. 싫어. 누가 국에다 밥 말아달래? 싫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신명기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결국 그 율법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던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신명기 6장 1절 보세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가입한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아닌 또 다른 신인 나아가 아닌 진짜 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서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내용을 이렇게 부연해 주세요. 바로 그 밑에 한번 볼까요?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누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들이 건축했어요?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주셨습니다. 그냥.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여기에 인간은 완전히 부정되고 배제되는 거예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아라. 다른 신들은 누구예요? 곧 나예요. 나. 율법의 이야기에서 불가항력적 은혜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죠.
성경을 좀 잘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홀로 준비하신 성읍, 하나님께서 홀로 마련하신 집, 하나님께서 홀로 채우신 가재도구, 하나님께서 심으신 감람나무, 이걸 보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거저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라. 요게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 그러니까 율법은 곧 어디로 향하는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징검다리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근데 이스라엘이 그 율법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니까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싫단 말이야를 계속 반복하여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싫다니까? 왜 자꾸 국에다가 밥 말아 갖고 와?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계속 국에다가 밥을 말아 갖고 오니까 밥상을 급기야 확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밥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국에다가 밥 좀 그만 말아와. 그리고선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챙기고 자기들의 그 사랑을 증명하느라, 상대방은 원치도 않는 그 사랑을 증명하느라 열심히 국에다가 밥을 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3장 본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싫단 말이야 라는 일가를 신약의 용어로 잘 풀어놓은 거예요. 율법은 의에 이르는 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저받는 의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율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걸 알고 예수의 의만 꼭 붙들게 되는 거, 이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진위를 올바로 드러내는 것, 이게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굳게 세우는 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죄인 앞에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죄인 앞에 나타나게 되면 인간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죽은 흙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과 자기 배제의 고백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건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제해버리면 그건 못 참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다시 한번 이사야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잘 보세요.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Alas. 이건 뭐라 그랬어요? 지옥 앞에서 지옥 들어갈 자가 큰일 났네. 나 지옥 가야 되네. 이런 외침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나타나자 이사야가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유일한 통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부정하다라고 한 건 내 전체가 부정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 이게 유대인들의 입이 갖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대선지자인 아모스의 아들이고 왕족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뵙자마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앞에 나타나자 이건 뭐야,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 그리고 나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나 부정한 자네, 나 지옥과 마땅한 자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예요. 나 지옥 가야 되는 자네, 이걸 그 즉시 말씀 앞에서 자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갑자기 정하게 되는데, 부정한 거 갑자기 정결케 되는데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키나요? 노력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수출 집어다가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끝!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속사, 즉 역사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즉각적 현실을 그려내는 캔버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거듭났다라는 거고, 그 거듭났다라는 거, 아노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늘로부터 나다란 뜻이란 말이죠. 하늘의 것은 하늘에서 완성이 되어 내려오는 거지 땅의 것을 조합하거나 땅의 것을 개발하고 성숙시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거듭난 자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의 여러 곳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 역사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성전을 원형으로 하여 세워진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이 모델하우스는 하늘의 원형이 내려오면 그 즉시 철거가 되어야 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옛것들 중에 인간의 육신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부활할 때. 따라서 기독교는 인간의 옛 육신을 성숙시키고 개발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새 것이 필요한가를 배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새 것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를 하죠. 그 창조는 즉각성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즉시 생겨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완료를 의미해요. 창조는 완료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완료 상태로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그 천이 복수예요. 하늘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영화까지 이미 완료가 됐다 아니다. 영화까지 완료됐죠. 과거 완료잖아요. 영화의 단계까지 묵시 속에서 이미 완료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역사 속에 시간차를 두고 잠시 왔다가 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건빵이 지나가요. 쭉 흘러갑니다. 이게 역사예요. 흘러가요. 흐름이 있죠. 근데 그 옆에 긴 꼬챙이를 쥔 불량과자 제거반이 서 있어요. 그 사람은 한 곳에 다리를 고정하고 서서 그 건빵들의 흐름을 한눈으로 봐요. 그리고는 불량 건빵들을 하나하나 기가 막히게 집어냅니다. 그러므로 완료가 돼요. 건빵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 컨베이어 벨트 위의 건빵들은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을 지나죠. 각자 다른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옆에 불량 건빵 제거반은 그 모든 걸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렇게 완료의 상태에서 뿌리를 받고 고정되어 있는 걸 묵시세계라 그래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흐르는 불량 건빵, 우량 건빵들의 세상을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완제품은 그 뿌리를 받고 고정되어 있는 묵시에 의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 묵시에서 내려다보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는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바라볼 땐 시간이 있고 순서가 있지만 묵시 속에서 바라볼 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엘리야가 모세보다 600년에서 700년 뒤에 사람이지만 아이고 형님 아니 할아버지 오셨어요?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엘리야한테 새카만 게 어디서 같이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란 말입니다. 묵시 속에서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완료란 말이에요. 여러분 완제품은 그 뿌리를 받고 고정되어 있는 묵시에 의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시간이 없다 그러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그걸 영원이라 그래요. 근데 육을 가진 존재들이 활동을 하며 살아요. 여러분 거기서 몸을 갖고 삽니다. 존재들이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흐름이 없어요? 흐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로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창조의 세계이지 거기에 있는 존재들이 뭘 성숙시키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흐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건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예요. 그게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을 가진 우리가 움직이며 사는 곳에는 흐름이 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창조가 되는 곳이지 그곳에 사는 존재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성숙되거나 발전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을 하시곤 7일째에 안식을 하신 건 이건 모형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에 피조물이 도울 일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6일 동안 창조한 그 창조물들이 뭘 도와줬냐고요. 이 안식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묵시의 세계는 창조의 세계예요. 창조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세계를 말해요. 인간이 도울 일이 전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묵시의 세계인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 완성이 된다라는 건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게 안식으로 향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창조 사역에 의해 완성이 된다는 건 그 창조 사역 앞에서의 모든 게 다 부정한 자, 죽은 자, 혼돈, 공허로 폭로되고 확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혼돈과 공허, 이건 없음이잖아요. 스트럭처도 없고 컨텐츠도 없는 거니까. 그게 흙이란 말이야, 죽은 흙. 그러니까 창조 앞에서는 그 창조의 말씀 이외의 모든 존재가 없음으로 드러나야 이분의 이 창조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아, 저는 죄인 맞네요. 부정한 자 맞네요. 제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먼저 그리고는 그 죽은 흙이 어떻게 산 생명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 이게 성도의 본무이며 교회의 본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가능성과 업적과 공로와 자격을 챙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국민 교육 헌장으로 배우고 외우며 자란 이 한국 사람은 더해요. 여러분이 무슨 사명을 다 갖고 태어났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인간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그려내는 캔버스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창조의 말씀 앞에서 죽은 흙의 상태를 부정하다 그래요. 그걸 부정하다 그래요. 죄를 지어서 부정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존재인 척하는 게 죄고 그게 부정이에요. 바로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저주받은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문둥병자들이었어요.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전부 예수와 하나님 나라만 설명하고 있어요. 문둥병자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항상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다녀야 했던 이들이었어요. 레위기 13장 45절을 보세요.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사야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지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문둥병 환자는 늘 윗입술을 가리고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자아비판을 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걸 입으로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그리고 진 안으로도 못 들어갔어요. 그건 도저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인간의 실체를 그려내는 캔버스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문둥병 환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모든 존재의 처음 자리예요. 그렇게 문둥병자들은 늘 진 밖에 머물러야 했어요. 못 들어가요. 진 안으로. 이스라엘의 진 밖은 다른 말로 광야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진 밖을 광야라고 불렀어요. 진 안은 진 안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진 밖이 광야란 말입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머물며 외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죽은 자들이었어요. 성도는 자기 앞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의 그 수많은 증인들과 똑같이 죽은 자처럼 되어서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본 진짜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근데 말씀을 그냥 계명으로 본 자들은 그 고백이 안 나오고 지키자로 나오는 거예요. 지키자. 그래서 신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게 구약의 출애굽과 비교하면 신약의 시내산이라 그랬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시내산, 신약의 시내산에서 떨어지는 신약의 율법,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게 누구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누구 만나요? 문둥병 환자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자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게 지금 산상수훈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산상수훈은 교회가 지켜내야 할 행동 강령이나 윤리 규범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간디가 최고 우수한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지키며 살았으니까. 인간이 지켜낼 수 없는 율법을 홀로 온전히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몽학선생으로 주어진 거예요.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강설하시면서 지키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런 거예요. 지키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천국에 작은 자 없으니까 거기에 부적당한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행하며 가르치고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대요. 여기서 더 낫다라는 건 배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의라고 그랬어요. 다른 종류의 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로마서 3장에 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산상수훈 말미에서 율법을 전부 열심히 지켰던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확 도장을 찍어버리고 문둥병자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너희 입에서 제가 문둥병자 맞습니다. 문둥병자가 뭐예요? 죽어가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게 문둥병자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 입에서 그 고백을 드러내려고 산상수훈을 얘기했더니 니들이 지금 나한테 뭘 지켰다고 갖고 와? 이게 마태복음 7장 말미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했고 뭐했고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래요. 율법을 말씀하신 분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걸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고 다시 설명하는 게 문둥병자의 등장인 거예요. 내가 산상수훈 이야기한 건 바로 이 이야기였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문둥병자가 앞에 덜렁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마태복음 7장 13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리라. 거짓 선지자가 뭘 가르치냐면 넓은 길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은 뭐고 좁은 길은 뭐예요? 고생 칭탕하는 게 좁은 길인가요? 글로 들어가는 게 좁은 문입니까? 그럼 하여튼 고생하는 성도들은 다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끝끝내 들어가려고 하는 문과 길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의 자존심을 챙겨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몸에 휘발유도 뿌리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니까요. 이게 바로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자존심과 주체성, 존재성이 완전히 묵살이 되는 은혜의 문.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넓은 길을 제시할 거야. 인간들의 자존심 막 살려줄 거야.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해가지고 너희들이 다른 이들보다 굉장히 훌륭한 자인 것처럼 가르칠 건데 그거 조심해. 그런 다음에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하는 사람들을 확 거기다가 기록해놓고 요놈들이 불법을 행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그래요. 그건 성도가 이 땅에서 알고 가야 하는 거, 행하고 가야 하는 건 예수를 알고 가는 건데 이들은 뭘 해갖고 와서 내가 당신 사랑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너 몰라 라고 대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아냐고요. 이것저것 한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솔직히 집에서 하루에 성경 5분 이상 읽는 사람 이 중에 5명도 안 돼요. 분명히 알아요. 눈만 보면 알아. 이거요? 5분 이상?
그런데 무슨 예수를 알아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 거기에 영벌에 들어갈 염소들과 영생에 들어갈 양들이 나오는데 염소들은 전부 뭔가 했다 그러고 양들은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내가 언제 그걸 했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는 뭘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그 은혜에 꼭 붙들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뭘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도 아닌 가짜들은 내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쟤랑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돼요? 나는 상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상수훈, 즉 신약의 시내산에서 내려진 새로운 율법은 예수라는 의를 붙들게 하기 위한 인간의 처음자리 폭령으로 주어진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산상수훈의 진의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할 올바른 반응이 어떤 거여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정한 자 맞습니다. 제가 죽은 흙 맞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야, 우리 가서 다 눈깔 뽑자. 이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깔 뽑아라 그랬으니까 그걸 듣고 야, 우리 가서 빨리 눈깔 뽑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세요. 이러고 가야죠. 그게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이 고백이란 말입니다. 내가 부정한 자 맞습니다. 입술을 가리고. 문둥병자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뭐라 그래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러나요? 아니요. 원하시면. 그 말은 저는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니까요. 참 신기한 게 제가 요즘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천국 보내달라고 조르겠어요. 지옥 보내셔도 아무 할 말 없습니다. 맞아요.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하시면이에요. 저는 감히 주님께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부탁조차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혹 주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이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이에요. 이게 창세전에 내가 선택된 자라면,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당신께 주신 이가 내가 맞다면, 그러면 주님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가 문둥병자의 고백입니다.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무슨 면목으로 고쳐주세요 그래요. 근데 뭔가 성숙을 이루어냈고 변화를 이루어냈다라고 우기는 사람은 절대 이 고백을 못해요. 내가 뭔가 지금 했거든요. 근데 왜 원하시면이에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뭐 완전하게 구원을 다 달라고는 못하겠어요. 조금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 있는 어떤 걸 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뵙자마자 입술을 가리면서 주여,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지옥 가도 마땅한 그런 죽은 자입니다. 이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신약의 율법 산상수훈이 떨어지자 그 앞에 똑같이 문둥병자가 등장을 해서 똑같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고 세포가 죽어가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몸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병이에요. 통점이 무뎌져서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들이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역사 속 인간들의 본 모습이에요. 죄인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몰라요.
아니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의해 먹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먹히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걸 문둥병자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그냥 고쳐주세요. 너 가서 율법 200개만 지키고 와.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은혜와 긍휼을 부어서 깨끗하게 완료시켜버려요. 너 가서 죄 더 지으면 다시 문둥병 환자 만들어버릴 거야? 아니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8장 4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거 레위기의 그 말씀을 율법을 그대로 행하게 하시는 건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증거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말투리오는 증거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가 성전 안에 있는 십계명이에요. 말티리온이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은혜로 자신이 정한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문둥병자를 값없이 고쳐주시고 율법주의의 총화인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에게 보내서 이게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율법과 제사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는데 그 앞으로 은혜로 그냥 깨끗하게 해버린 문둥병자, 정결한 자를 보내서 이게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그러니까 계명은 그게 제목이에요. 십계명의 제목. 계명이라는 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그 인간, 그 인간들에게 니네 신 아니야. 내가 신이야를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너희 자신을 신으로 삼는 삶은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임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의 처음 자리 확인에 관한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 밝혀보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근데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 맞아!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이들만 들으세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 맞다면 너희 힘으로 율법 지켜서 부정함의 자리를 벗어나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1500년 동안 율법을 줬어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한테. 근데 1500년 동안 그들이 율법을 붙들고 한 게 뭐냐면 못 지키네? 그래서 예수가 온 거란 말입니다. 못 지키네? 이거를 드러내버리고 만 거예요. 유대인이 못 지켰으면 아무도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도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이 지금도 우수한 민족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못 지키면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 문둥병 환자를 성전의 제사장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성전과 그 안에 제사장을 신약의 율법, 야고보의 말을 빌리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러죠. 야고보가 그 신약의 율법, 예수, 은혜, 그 은혜로 폭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라 그러고 헬렐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자를 고쳐서 그들 앞에 딱 놓으심으로 그들을 폭격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죄를 사하고 죄인을 부정하면서 건질 수 있는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 당신이라는 걸 응변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대제사장 예수가 너희를 정결케 하지, 성전 안에 제사장이 너희들 정결케 못해. 이거요. 문둥병자, 부정한 자들은 율법으로 깨끗하게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정하게 된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문둥병자들은 어디에 머물러야 한다 그랬죠? 진박. 진박이 어디예요? 광야, 에레모스, 광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라는 광야, 지금 여러분은 여기를 묵시와 비교하면 여기가 광야예요, 지금. 자, 이 광야,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할게 뭐겠어요? 아, 내가 문둥병자 맞구나.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를 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선 이 문둥병자의 모습으로는 못 가는데, 그 예수가 나를 한 번에, 단번에 깨끗하게 해 주셔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요거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광야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명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를 걷게 했는지. 40년 광야는 우리의 인생이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보세요. 니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못 지키는지 그거 알게 하기 위해 광야를 살게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봐. 하나님은 봐. 니들 못 지키지. See?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지켰는데요. 이러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어긋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출애굽을 한 후에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야 됐죠?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더니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붙들지 않고 인간들의 가능성과 자격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그 앞에서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약속을 안 붙들었기 때문에 광야를 산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지. 니들의 자격이나 니들의 힘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니들이 뭔가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니들은 이 광야에서 죽어. 이거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살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거냐고요? 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묶을 약, 묶을 속, 신랑에 꽁꽁 묶여진, 창세전 언약으로 꽁꽁 묶여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구나. 이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성도의 광야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명기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떡은 뭐예요? 우리가 먹어서 에너지 삼아 우리의 힘을 발휘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떡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건 말씀을 지켜서 산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려내는 대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그려지는 게 성도의 인생 맞다가 말씀으로 산다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그려내는 구속사가 있어요. 그 말씀이 묵시를 완료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우리 인간들의 처음 자리, 그 실체를 그려내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자꾸 뭘로 위장을 하여 그 그림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가며 사는 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500년 역사가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킨다를 증명해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말씀이신 예수가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흔적을 삶으로 그려낸다가 말씀대로 산다예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장악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포착하고 장악하여 내가 지키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에게 포착되지도 않고 장악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란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해석하고 장악하여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여호와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소가 광야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세요.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에레모스예요. 광야예요. 광야로 나가세요. 그랬더니 문둥병자가 나타나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요.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원하시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게 with compassion, 긍휼을 가지고란 뜻이에요.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예수님이 원해야 깨끗해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시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 이게 광야예요. 한적한 곳에 예수가 계속 계세요. 그랬더니 그 한적한 곳으로, 진 밖으로 예수를 쫓겠다는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면서 저주받은 광야에서 그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할 문둥병자를 고쳐서 성전의 지성소로 보내죠. 물론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지성소는 예수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예수가 광야로 나오고 그들을 고쳐서 성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자들인데 그들은 원래 그걸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광야는 문둥병자들이 사는 진 밖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들을 하늘의 보좌로 밀어 올리시고 당신이 친히 그들의 광야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문둥병자 치유 사건을 마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 되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문둥병자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우리의 문둥병은 우리가 치료를 잘 받고 연고도 잘 바르고 해서 나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둥병을 친히 가져가시고 우리를 거저 정결케 해주심으로 낫게 된 거예요. 그러한 현실을 레위기의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먼저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안수로 전가받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는 광야로 쫓아버리고 그 더 이상 안 보일 때 죽여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 죽인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16장 21절 보세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거기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진 밖에서. 진 밖으로 몰아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광야에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죠. 세상 끝날까지예요. 다른 곳에서는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낸다 그래놓고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요 또. 그래서 바울이 저 고린도서에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광야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성령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광야에 함께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 광야를 살면서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그런데 광야에서 왜 너희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니들을 내가 전쟁을 시켜도 시킬 수 있는데 한 300만 되니까 해볼만 했단 말입니다. 전쟁을 조금이라도 시킬 수도 있었는데 왜 은혜로만 구했는 줄 알아? 이걸 4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려낸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며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나는 죄보다는 예수님의 보혈이 한 두 바가지 정도는 덜 와도 괜찮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걸 증명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피로 확 덮지 않으면 저는 문둥병자, 광야에서 죽어야 할 문둥병자 맞습니다를 고백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걸 알아듣고 아멘하는 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목사들도 못 알아들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어디로 가자? 성문 밖, 진 밖으로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뭐 지고 가라 그래요? 능욕. 능욕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가래요. 어디로? 예수께 가라 그래요.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 복음서의 사건이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진박 광야로 가서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진박 삶, 광야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가라. 그건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렇게 우리가 문둥병자에 불과한 존재임이 폭로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이 확증되는 곳이지 우리 인간의 가능성과 성숙과 변화가 입증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영문박 세상에서 문둥병자에 불과한 저주받은 죽은 흙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생기 르와흐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생명력 바라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절절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걸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준비물부터 챙기고 있는 거예요. 국에다가 밥 말아서 이거 하나님이 갖고 가면 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다 토했다니까요, 그거. 흡입하다가. 우리는 이 신랑이 진짜 원하는 거, 그게 무엇인지를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신랑은 진심으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는데 자신이 누구이며 신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신랑이 왜 필요해요? 그런 자들이 엉뚱한 사랑의 징표들만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소중하게 자기 것으로 챙겨갖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요것저것 내놓으면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요럴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나 너 몰라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네가 날 안다면, 우리가 아는 사이라면 너는 지금 이걸 갖고 오면 안 돼. 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갖고 와야지. 왜 이걸 갖고 왔어?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 것을 챙겨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복음이 아니에요. 아사 직전에 굶주린 사람에게 빵 한쪽은 생명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배가 부른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나는 이제 이 물 한 방울 안 마시면 목이 셀로판지처럼 붙어서 죽습니다라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라는 이 절박함이 있는 자, 나 문둥병자 맞습니다라는 그들에게만 복음이 돼요. 그들에게만 생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처럼 붙들 수 있는 빈 그릇이 되어가는 거라니까요. 그 와중에 세상이 합의한 불교인들도 추구하고 있는 착한 삶이 나올 수 있고 성숙한 삶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술만 마시다가 아주 그냥 개차번으로 쌈박질하다가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그 사람들 다 지옥 간 거 맞아요? 은혜로 덮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아, 그 와중에도 착한 일 몇 개 했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만 어겨도 죄가 99개의 선을 먹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야고보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래도 옛날에 착한 일을 몇 개 했기 때문에 천국 갔을 거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걸.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즐겨보시던 프로그램이 TV 진품 명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옆에서 이렇게 가끔 봤는데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조상 때대로 갑으로 내려오는 문서 하나를 비단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거를 판정을 하려면 판정단이 돋보기로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해야 되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사회자가 왕종근 씨가 예상 판매가 예상 가격을 적어버리니까 몇억 원을 적었어요, 거기다가. 수백 년 된 가보니까요. 깨끗해. 훼손도 안 됐어. 근데 판정단이 다 판정을 하더니, 그 오래된 건 맞는데, 노비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조상이 노비였는데, 그 노비 문서를 가보로 갖고 있다가, 뭔지도 모르고 갖고 온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고, 이거 만지지 말라고, 이거 훼손된다고. 그러면 판정 가격이 얼마냐니까 10만 원 정도 한대요. 도비 문서니까.
갖고 들어올 때는요, 비단 보자기에다가 겹겹이 싸서 갖고 오더니 나중에 이렇게 돌돌 말아서 뒷주머니에다 넣고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병풍도 하나 갖고 왔는데, 갖고 들어올 때 네 명이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그것도 한 15만 원밖에 안 되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짚고 질질 끌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그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한 선행, 내가 한 헌금, 내가 한 봉사, 너무 귀하고 가치 있어 보이죠? 그걸 누가 감히 부정하거나 폄하하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목이라도 조르고 싶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부정하면. 근데 그게 바로 죄의 종들에게서 나오는 자기의인 거예요. 그런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의로 쌓일 때 그건 마귀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세요. 하는데 그 모든 게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존재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라고 준비해간 그 가치 있는 행위들이 전부 죄의 종으로 산 노비 문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산 자들은 자기의 의를 쌓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가면 야, 너 죄의 종으로 살다 왔구나. 노비 문서 잘 갖고 왔다. 밖으로 나가서 영원히 일일갈미 있으리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갖고 간 선행이, 구제가, 봉사가.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제사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목숨 걸어 지킨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저주만 받았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도덕과 윤리를 지키게 하고 율법과 제사를 지키게 한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막 조폭처럼 막 도덕과 윤리도 지키지 말고 막 더럽게 막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게 마귀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사탄교는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여러분도 기특하게 여길 만큼 자기 자신을 기특하게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을 하게 해줘요. 부추겨줘요. 그리고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끝까지 붙들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이들과 자기를 차별성 있게 대해달라고 우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들이 마귀의 새끼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죄를 짓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가 교묘히 감추어두고 있는 그 죄인됨의 상태를 젓가락으로 확 휘저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봐! 라고 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예수를 붙들 거 아닙니까? 죄를 짓게 한다는 게 아니라 워낙 죄인인데 아닌 척하고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미끼를 던져준다니까요? 아니 왜 다윗이 일어났는데 그 시간에 바세바가 뻘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냐고요. 그 여자가 5분만 빨리 들어갔어도 다윗은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존재로 알고 그냥 갔을 거라고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일로 다윗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건 무슨 의미일까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곡해해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자범죄들을 또 짓게 되는데 십자가는 우리의 원죄를 속한 거고 이게 캐톨릭의 교리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범죄 진 거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그걸 씻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를 이 땅에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노력하여 계속 씻어간다면
씻어가야 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의 발을 씻기면 안 돼요. 제자가 예수의 발을 씻어야 돼요. 잘 생각을 하세요. IQ 50만 넘으면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요구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기시면 안 돼요. 이젠 니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발을 씻기시는 에피소드 바로 앞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왜 이런 말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발 씻기는 사건 바로 앞에. 니들이 말씀 안 지켜도 나 절대 심판 안 해. 나 니들 구원하러 온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켜. 안 지키면 죽일 거야. 발 빡빡 닦고 와. 그래야 되는데 니들 안 지켜도 나 니네 심판 안 한다.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로 끌고 가냐면 13장 1절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한번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발 안 닦고 더럽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다 오면 나 중도에 너희들 버릴 거야. 이건 끝까지 사랑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내가 십자가에서 구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어떻게 판정을 내리던 나는 끝까지 그놈 내 나라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게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래놓고는 발을 닦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섬겼죠. 원수를 섬겼잖아요. 그래놓고는 뭘 안 잊었다 그러냐면 지금도 너희들을 섬겨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안 잊고 있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종으로 우리를 섬긴다 뜻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이건 히브리 종들도 안 하던 거예요. 근데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목욕을 했다라는 건 십자가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발을 또 씻기고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미 섬김이에요. 종이 됐어요. 섬겼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이제도 섬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광야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 건가? 요한복음 13장 4절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대 주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기는 걸 네가 인정하고 아 예수님이 나를 씻겨줘야 내가 사는구나 이건 모르면 너는 나와 상관없고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에피소드가 어떻게 시작된다고 그랬죠? 12장 말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듣고 지키든 안 지키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죠. 그리고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바로 그 제목 밑으로 붙어있는 에피소드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양이면 다른 것도 다 씻겨달라는 베드로의 말에 너희는 이미 목욕을 하여 깨끗하여진 자다 그래요. 이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발을 왜 씻냐고요. 그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절대 내 나라 못 들어온다가 아니라 도대체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성도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목욕을 시켜줘야 나는 깨끗해질 수 있는 자인가를 예수님의 그 발 씻김의 사역을 통해서 아 그래서 나는 예수께서 이렇게 씻겨줘야 했던 자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발 씻김의 인생, 광야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목욕시켜 주었다라는 걸 발 씻김의, 예수님의 발 씻김의 섬김을 통하여 배우는 곳이라는 거지. 이 땅에서 발 빡빡 닦고 와,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발을 닦아주라는 건 뭐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발을 닦아주고 목욕을 씻겨줘서 정한 자, 진 밖으로 들어가는 자가 됐다라는 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캔버스로 사용하여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걸 보여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닦아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목욕시켜줬다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문둥병자로 폭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비추는 거울이란 말입니다. 화들짝 놀라 그걸 깨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진 문둥병자인 나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요 섬김의 이야기는 레위기에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종이 6년 동안 일을 하면 7년째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나가도 돼요. 자, 6년 동안 일을 한 종이 7년째 자유자가 된다. 뭐가 확 떠오르지 않아요?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 떠오르죠. 엿새 동안 새 창조를 완성하신 예수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도 돼요. 자유자예요. 안식의 나라로 가셔도 돼요. 그런데 주인이 이 종에게 6년간 죽어라고 일을 한 종에게 신부를 줬네요. 근데 이 사람이 자유자, 이 종이 자유자가 되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가려면 이 신부는 못 데리고 가요. 그럼 신부와 같이 살려면 이 종과 신부와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 영원히 주인의 종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몸에 못으로 뚫린 흔적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새 창조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료하셨습니다. 가셔도 돼요. 근데 왜 또 온다 그랬냐고요. 영원히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을 거라고 왜 그러고 왜 오셨냐고요. 신부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섬기겠다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가 그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역사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성전을 청량하라 그러죠. 그리고 치수대로 식양대로 잘 지어졌다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들어가서 가득 찹니다. 식양대로 안 지어지면 무너져야 돼요.
이게 인간들이 만든 구약의 율법이라는 성전이에요. 그건 부수어져야 돼요. 근데 어떤 성전이 영원하죠? 예수라는 성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된 교회라는 성전, 이건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식양대로 정확하게 하늘의 묵시세계의 원형, 그건 뭐예요?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창조된 거니까 은혜로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교회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청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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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교회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구원의 현실을 배우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광야 인생. 그런데 그 성전에 자꾸 자기가 망치질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자꾸 페인트라도 한번 칠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마음들, 요걸 계속 폭로시키면서 그거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다 지켜내야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은혜로만 완성해야 되는지 아니 이거 알아먹으라고요. 오늘 설교 이해하셨으면 교회 안 와도 돼 이제. 진짜로.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광야의 문둥병자로 폭로해내시고야 말아요. 그때 여러분은 마치 선교사로부터 거울을 선물받은 흑인 추장이 그 안에 괴물 들었다고 깨버렸다는 깨버린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거 외면하면 안 돼요.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달려가시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인생은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려내야 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린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자격 있는 자가 되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능력에 흠집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가라지들의 눈과 귀 열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눈과 귀 열어주옵소서. 은혜가 그들을 침노해 들어가 그들을 샅샅이 해부하고 해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